오늘은 주일이고 해서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요일 예배처럼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공학 박사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런 공학적 분야도 일을 하게 됐고 또 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창업을 해서 또 회사를 지내오기도 했고 하면서 지금 그 창조냐 진화냐 또 여러 과학과 그 종교 간에 일어나는 그 다소의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것이 믿음을 하는 분들이나 과학을 하는 분들의 혹시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감히 진화와 창조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 과학을 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성경과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사실상 그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리 그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감히 이 창조와 빅뱅이라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이제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이야기이면서 가장 짧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브가 있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창세기 6장 이후 역사는 이제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아는 그 에덴 동산과 그 동산에 있는 아담 이브의 타락 이후의 역사의 모델 그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시간 요한이 말씀했던가요?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늘의 시간들에 대한 이 시간의 정의는 그 빨리 달리는 곳에서는 시간이 짧아진다.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이 멎게 된다라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은 변수다. 정해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60년이, 100년이, 1000년이, 또 1억 년이 다른 스케일을 봐야 되고 이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타임도 이 달리는 속도와 빛의 속도의 자승이 스퀘어루트로 들어가는 그래서 무한대 시간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 논쟁 하루 만에 만들었느냐 혹은 일주일 만에 만들었느냐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 혹은 우주의 역사가 그렇다 그 이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아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간대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영화 인스타그램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우주가 그 빅뱅에 들어가면서 그 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몇 억 년 후에 시대로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크게 다른 내용들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창세기에 있는 얘기와 그 전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선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과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그 타임스케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시간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왔던 여러가지 내용들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더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빅뱅 그리고 진화 그리고 창조에 대한 얘기는 지구의 역사를 130억 년 전 지금 지구가 달리고 있는 초음속의 속도로 공전자전을 하고 달리고 있는 이 속도에서 볼 때에 소위 그 음속의 시간 되죠. 빛의 속도가 아니라 음속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초당 300m, 400m 비행기도 거의 음속 0.8, 0.7로 달리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서 볼 때에 130억 년의 지구촌의 역사가 있었다. 이 우주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를 지금 아니다, 기다, 창조해서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한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탁 생겨서 하루 전, 6천년 전 어느 날 탁 생겼다가 맞다는 주장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생긴 것이 맞다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논쟁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이렇게 있는가? 그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보면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거고 그것을 그 시간대에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갈릴레이가 그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학자들 종교계에서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지 지구가 하늘의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논쟁과 비슷한데 사실은 그 좌표계에 따라서 정말 우주가 우리가 그 나를 중심으로 돌게 보는 것, 시각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천체 물리학을 해석할 때의 좌표계를 우주 공간에 두고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좌표계를 지구촌에 놓으면 우주가 도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갈릴레이 얘기한 것을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좌표 해석의 초점을 밖에 두면은 태양계 밖에 두면은 지구가 도는 것이고 그 좌표계를 지구에 놓으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정말 10의 1초에 그 -34승계에 해당하는 아주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 팽창설이 되고 소위 인플레테이션 그에 의해서 이 지구가 팽창하고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쟁을 이 과학자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나 여러 가지 그 천체 관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갈릴레이에게 그 망원경으로 본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기독교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루고 이렇게 하는 모델은 그 해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쟁 중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주 생성의 시간을 14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리가 아니고 지금 6천년 전에 딱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마치 이 과거 그런 이 갈릴레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테이션 테어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블랙 에너지라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속도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고 수학이 풀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돼서 나오는 모델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수 없고 그 시간이 130억 년을 갈 리가 없다. 6천년이라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방식에 의해서 보면 그건 역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0억 년의 역사 동안 이 아이스에이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지구의 그 기후의 변화, 탄소 측정법이든 여러 가지 측정법을 하면 이렇게 약 80만 년 전부터 쭉 오다가 15,000 년 전, 약 1만 년 전에 이 아이스에이지가 끝나고 이때 이 소위 만모스의 그 얼린 그 고기들이 지금 시베리아에서 발견되고 하는 것이 지금 15,000년. 지금 굉장히, 이 그림으로 굉장히 짧은데 우리 인생이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삶이라고 보면은 엄청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의 시간과 정세기와 이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촌 역사 130억, 140억 년의 우주의 역사와 지금 인류가 탄생되고 생물이 탄생된 이후 이런 그 만무스가 태어났던 시간까지를 15,000년 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이 이 100만 년 전 빙하기 또 그 여러 화석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인류의 탄생의 320만 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45억 년 생명체죠. 무슨 뭐 미토콘드리아가 뭐 단세포가 나오고 뭐 해서 나오는 이런 그 생명체 45억 년 그리고 우주가 140억 년 이 스케일을 이렇게 나눠보면 먼저 그 우주가 생성된 140억 년 빅뱅이 일어난 후 빅뱅이 140년이 되고 그 생명체가 나오고 인간 같은 생명이 나와서 요때 탄생하고 나가는 그 시간들을 볼 때에 이 창세기하고 이것을 매칭시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어 우주가 천지가 창조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과학적인 구조 인간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의하면 140억 년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저는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140억 년의 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타임 스케일을 볼 때 140년의 긴 스케일이 지나가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탄생된 것은 5일째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5일째 인류의 탄생의 5일의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 역사, 생명체가 탄생되고 인류가 탄생되기까지의 4일째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된 모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인류의 탄생은 요 가까운 때 아담의 역사는 정말 이 끝에 있는 그 마지막 인간들을 위해서 전 우주를 창조해서 다 주면서 모든 우주를 인간들이 결정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지구촌을 폭파하자고 얘기를 해서 모든 국가들이 동의해가지고 한날 다 지구촌을 폭발해 지구축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날 인간들이 이 지구에 말하자면 오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 만약 동물들이 이 지구를 우리가 쓰려고 어느 지역을 딱 점령하고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이 논쟁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땅을 갖겠다를 하면 당장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혼을 내주겠죠. 근데 인간들은 서로 인간들끼리는 이 지구가 다 우리 거다라는 잠정적인 소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오너십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오너십을 주는 이 지구촌의 이 그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오랫동안의 준비기간 하나님이 하셨든 자연이 했든 우주가 했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지도 모르고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진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구촌이 준비되었다 이것은 뭐 부인하지 할 필요도 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정확히 규율되지 않고 단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모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우리가 부인할 이유도 또 그것이 아니다 기다를 논의할 것도 아닌 내용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에 인간을 만드는데 5일 이전에 동식물도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궁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와서 마지막 다 만든 후에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돼서 마지막 말하자면은 이 빙하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 빙하기를 같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앞장에서 설명되는 이 여기의 이야기들 140억 년 동안 생명체는 45억 년 140억 년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45억 년 전에 있고 약 2.7억 년, 그 6,500만 년 전에 이 주라기 소위 그 공룡이 멸종되게 됩니다.
이 맘모스는 그 아주 최근의 동물이죠. 그 주라식 파크에 나오는 그것은 저 2.7억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 말하자면 화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는 그 과학적인 동위 원소의 변화인가 과학적으로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에 의해서 2.7억 년 전에 화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 딱 6천 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전 세계가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너네가 세상을 주관하라고 해서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인류가 해오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기독교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명체가 있었고 2.7력이 있었다. 2.7억 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 땅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5일째 인류를 만든 이 공룡이 만들어진 이후 창세기 5일째에 해당하는 아담과 이브를 만든 시간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을 만든 시간은 요 끝에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성경 역사가 쓰여진 그 6천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창세기 1장, 2장, 3절, 4절, 5절에 설명된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일에서 썼기 때문에 태초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것을 볼 때에 하루, 이틀, 3일, 4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이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의 지금 과학자들이 이것을 풀어가지고 아 이렇게 시간이 있었구나 그 타임 스케일에서 사람이 탄생되고 밤과 낮이 생기는 지구가 생긴 이후에 인류의 시간을 다시 사람들 스케일로 재봤을 때에 이제 아담 이브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후의 스케일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타임 스케일에서 다른 공간에서의 좌표계 소위 그 타임 공간에서 볼 때의 속도가 이제 지구촌 속도 약 음속 이하에서 돌아다니는 이 속도를 가지고서 시간축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하루 천년이 달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타임 인류의 시간 스케일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들의 시간 지구촌의 시간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약 320만 년 전에 인류 최초 구석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요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그 빙하기 320만 년 전 안에 100만 년 전 요 때를 그 놓게 보게 되면 이 시간 안에 여러 그 주기가 이렇게 지구 온도 상승 CO2 양의 변화가 있었던 화석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쭉 변하고 있고 그 중에 이 100만 년의 그 빙하기 중에서 요 성경에 있는 6천 년을 그 그려 보면 이 마지막 빙하기가 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만 년 전에 짧은 요 빙하기 만 년 전에 있었을 때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성경 역사의 6천 년이 그 마지막 빙하기가 지나고서 이야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이것을 그 영국의 그 과학자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그분 이름이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생각이 아주 유명한 그 분께서는 야 지구촌의 역사가 무신론자긴 한데 성경에서는 6천년으로 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호킹 교수죠 호킹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 인류를 그리는 역사 책에 6천년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그린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여기에서 아담 이브가 6천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BC 4천년 전.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있는 거로 보면 4500년 전. BC 4500년 전이죠. 그리고 4천년 전에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작이 돼서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 경과하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경과하고 지금 18년이 지나서 2000년 이후 4차 혁명시대에 접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시작이 된 이후를 한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죠. 첫 인류의 조상의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이때 그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4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4절까지 쭉 나가는 것 중에 가인 아벨을 낳았고 또 이제 셋째도 낳았죠.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 이브의 그 첫 아들은 양치는 목축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는데 그때 이제 뭐 소유 재산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아벨을 죽이는데 이는 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가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이 그 언급되는 얘기죠. 어떻게 가인 아벨만 있는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자기 쫓아내면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이것은 그 1925년에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스콜스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 말을 사실 성경 당시 미국은 이제 청교도 크리스천 사회였으니까 거기에 재판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가인 아벨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아담 이브만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그 사이에 아담 이브가 많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나름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만나는 누구에든지 널 죽임을 면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에덴 동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농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양치는 목축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됐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인의 자식 중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여 육축치는 자의 조속 목축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우의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 수군과 통수 음악 예술 문화 활동이 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셀라는 두인가벨 나왔으니 그는 동절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과 철로 동철로 동과 이 구리와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이 이야기는 아담 이브 가인의 시대 물론 뭐 100년 1000년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는 이 4장 20절에 나타난 것은 육축하는 자다. 또 유발은 그 수금통수를 하는 조상이다. 동철로 기계를 만든다. 이미 2대에 걸쳐서 가인하바 2대에 걸쳐서 성경의 배경은 유목농사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사실은 의미하는 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느냐를 떠나서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청동기 시대를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그 분석하죠.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중석기, 후기 구석기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오게 됩니다. 이때 그 구리와 주석이 필요하고 이런 광물 자원의 물을 이용하는 야금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에 비해서 이런 그 청동기 시대는 농업 생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직업 문화의 수준, 직업의 분화, 직업이 이제 녹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기고 문화가 발달했다. 아까 그 퉁소의 그 이야기나 또 직업 목축과 또 이 농사를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성경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집트에서는 이 시대가 기원전 35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3500년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그 이 그림에서 볼 때에 그 지금 대략 기원전 여기죠. 여기서부터 2000년, 3500년 전, 4000년 여기 시대가 맞고 그때 성경에 있는 아담 이브의 시대와 사실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즉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500년 전에 출발한 시대라고 보면 그 요때가 청동기 시대가 되고 청동기 농업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이 가인 아벨 얘기 시대와 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의 가인 아벨로, 물론 그 이전부터 아담의 나이가 이제 꽤 많이 살았던 걸로 되기 때문에 뭐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는 되겠지만 어찌됐든 시대적 배경, 그 시대, 이 청동기 시대라는 게 뭐 1년, 2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몇백 년을 본다고 보면은 이때가 충분한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때다 아니다 저다 귀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시간, 인류의 시간을 보는 시간에 창세기라는 것은 그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담 이브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한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아담이 해서 그 가인이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되느냐, 꼭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맞는 거냐 아니냐는 것은 그것이 무슨 그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인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자연과 또 이 모든 그 음식물 이걸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오늘 점심도 아주 그 베트남 어디 특수하게 음식을 하는 데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신비로운 그 음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작은 고양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런 어떻게 이런 그 모양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런 지구촌을 정말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또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가 네이처 하면은 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이처 매거진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환상적인 지구촌을 우리가 가져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위 미러클 월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현존하고 또 이 사이언스의 그 최첨단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다 되게 이루어지는 정말 두드리면 이루어지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다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세계에 살면서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 말 이것이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얘기는 창세기 8장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 이브를 만든 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아를 심판하고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들을 창세기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주관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 말을 쓰던 인간들이 그 다음에 증기를 만들고 수력을 만들고 또 다양한 그 가스를 발행한 오일을 만들고 활용해서 이렇게 가스 엔진을 만들고 또 그걸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열 이런 그 첨단의 이벤트들이 변하면서 지금 4차 산업 속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과 인류가 그 풍성해지는 이 역사의 변화와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 또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싱크로나이즈 돼서 왔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가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전개되면서 지금 이제 그 신약 시대를 지난 2000년이 되고 났을 때 이 변화는 마치 그 이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것을 세상을 정말 천당을 만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가신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천당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대한 아름다운 지구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거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창조의 비밀, 그 원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정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세상, 더 풍부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심판과 구원과 창조와 타락과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만 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과학을 만들고 더 풍성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상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인간의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그런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또 어떤 심판이 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다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든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류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이 되는 거에 저희 다림도 열심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PD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장면이 스위칭이 되면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며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이러한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는 교회 같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자연을 만들어진 지금 사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미러클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안에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정의롭고 좋은 방향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방대한 에너지와 방대한 아름다움과 방대한 선물을 이 지구촌에 만들어서 이걸 모두 우리 인간들이 활용하고 같이 풍족한 이 세상을 만들게 되면 될 것이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시는 것 같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든 예수님 기독교 또 여러 교회들이 다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나름대로 주일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창조와 진화를 보고 역사를 보는 관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평가나 분석이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